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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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포기했어 여러분 사랑해 사랑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공인도 아니고 본인 가정사를 왜 다 얘기해야 되고 사과를 해야 하는지 이해 불가 이러는데 아니죠 제가 사생활 방송이니까 사생활 그만큼 노출을 시켰으니까 또 거짓말을 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거짓말만 안 했다면은 이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할 수가 없죠 말하고 안 하고는 내 마음인데 그분들이 강요할 수 없지 그리고 지금 다른 분은 굳이 성형 얘기를 해가지고 남이 사 성형을 하든 말든 뭔 상관이지 이러는데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게 성형을 해서 욕을 먹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뭔가를 숨겨서 욕을 먹은 게 아니고 너무 지나치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썩내고 그 부분 때문에 내가 욕을 먹는 거예요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를 욕하는 분들이 일반 시청자분들이 나를 욕한다면 그리고 막 팬분들도 욕할 수 있죠 실망할 수 있죠 그 부분 때문에 내가 욕을 먹는 거지 내가 뭔가를 안 해서 내가 성형을 해서 이것 때문에 욕 먹는 건 아니에요 아니 성형을 했는데 욕 먹을 만한 이유가 없지 그걸 왜 욕해요 그리고 사생활에 대해서 내가 다 얘기를 안 하면은 내 마음인 거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 안 했다고 욕을 왜 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욕을 안 하지 말을 안 할 거면은 내가 침묵을 하면 되는데 침묵을 하지 않고 너무 강하게 아니라는 거를 표출을 했잖아요 거짓말을 했잖아요 강하게 그리고 또 심하게 했던 적도 있고 아니라고 하면서 욕을 했던 적도 있었고 또 아니라고 그러면서 뻔뻔하게 얘기했던 적도 있었고 이제 그러한 모습 때문에 내가 욕을 먹는 거지 내가 뭔가를 말 안 해서 혹은 내가 뭐 눈을 해서 얼굴 뭐 건드려서 그래서 욕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뻔뻔한 나의 태도와 뻔뻔하게 거짓말한 모습 거기서 더 가서 지나치게 그분들한테 화를 내면서 거짓말한 거 이제 그래서 내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과 영상을 찍은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사과 영상 안 찍죠 내가 왜 사과 영상을 찍어요 그러면 내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나 침묵했어 그리고 내가 다 말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어딨어 내 일인데 내 사생활인데 말하고 안 하고는 내 마음이지 그걸 욕하는 게 이상한 거지 이러면서 나는 오히려 지랄을 했겠지 근데 사과 영상을 찍을 수 있었던 거는 내가 그거를 인지를 하니까 내가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지 이분들이 왜 실망을 하고 왜 욕하는지를 아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아 이거는 사과하는 게 맞고 사과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시청자분들의 마음인 거고 내가 사과를 했다고 해서 꼭 받아줘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나는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사과 영상을 찍은 거죠 그게 예의라고 생각을 했지 삶에서 거짓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는데 계속 거짓말을 왜 했냐고 추궁하고 몰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근데 그럴 수 있죠 제가 싼 똥들이기 때문에 제가 다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나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거짓말을 했는지 아 물론 얼굴 이거는 내가 이해가 안 돼 내가 왜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했는지 뭐 그 사람이 부분에 대해서라든가 다른 부분 그거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는 다른 분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다시 돌아가도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짓말을 할 것 같고 근데 얼굴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막 강하게 아니라고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인증까지 해가면서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까지 한 거지 근데 굳이 이유를 자꾸 물어보시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방송을 10년을 했고 TV도 나갔잖아요 이제 앞으로도 저는 방송을 할 사람이고 근데 저 북한에 삼촌들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을 따지고 토대를 많이 따지는데 저희는 집안이 토대가 좋았고 출신 성분이 좋았고 대대로 간부 집안이에요 그래서 나는 뭔가 나로 인해서 거기에 남아있는 친척들이 피해받을까봐 내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 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랑 같이 생활했던 그 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나한테는 좋았던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내가 싫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나를 따돌림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와가서 막 아는 척을 할까봐 그것도 싫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 거지 사실 그래서 이름도 개명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름 때문에 결국에는 다 알아보고 찾아오더라고 근데 그러한 이유들이 좀 있었죠 굳이 이유를 물어본다면 근데 그렇다 그래서 내가 막 과거에 엄청난 잘못을 해가지고 나라는 사람을 알아보내기 싫어서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지금 말하는 이유가 그게 다예요 더군다나 내가 사생활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더 그렇게 된 거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 분들은 그냥 팩트로 막 까요 잘못한 부분만 까고 아니면 그냥 안 보고 이렇게 하지 저렇게 막 가족 건드리고 막 자식 건드리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쟤네들이랑 일반 사람들이 욕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수준도 다르고 나는 그래서 제가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거짓말을 해서 욕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생각을 하지. 뭐 억울하다, 뭐 너무하네, 막 이렇게 생각은 안 하죠. 근데 이제 과한 사람들이 있지. 내가 잘못한 것만 까는 게 아니라, 이제 방금도 얘기했지만 자식을 두고 협박하고, 가족을 건드리고, 교통사고 난 동생을 건드리고 막 이런 사람들은 내가 감수를 해야 될 이유가 없지. 걔네는 내가 거짓말 하기 전부터 나를 괴롭힌 애들이기 때문에 나는 감수 안 하지 그들한테는. 근데 인생 살면서 누구나 다 힘든 일을 겪잖아요. 근데 버티는 것만이 답이긴 해요. 머리를 겁나 끝까지 완전 올렸더니 잔머리까지 싹 다 올려버렸더니 이마가 겁나 넓어 보이네.